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은 곳이 없는 석유와 각종 광물들. 지난 영상에서 이러한 자원들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들을 소개했는데요. 그렇다고 자원의 부작용보다는 혜택이 더 크겠죠? 오늘은 자원의 축복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보츠와나는 1인당 GDP가 83달러에 불과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광물들의 발견으로 광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67년부터 다수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경제 사정이 나아졌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츠와나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광산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광물을 팔아 고위층의 사익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이나 의료보험, 개발사업들을 시행하며 국가 전체의 교육과 의료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자원을 잘 이용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다루었듯 석유 등의 천연자원이 나오는 많은 나라들은 일종의 해외 국가 투자처인 국부펀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부펀드란 외환 보유고에 있는 자금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펀드로 소유주는 국가 또는 중앙은행입니다. 이를 이용해 석유를 판 금액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함으로써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석유로부터 얻는 외환을 자금으로 운영하여 약 11조 규모의 국부 펀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 국부 펀드 1위에 해당하며 한국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보유국들 역시 세계 5위 안에 드는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국가의 잘못된 운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는커녕 국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자원의 저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사례를 보고 있자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21세기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탈석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자원 보유국들의 행보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린TV였습니다.